시발론 뭐야 이. 야 코세로이. 뭐야 이 빵 셔틀 머리는 키우키우. 요새 뭔 컨셉이여 시작하면 눈깔 존나 돌리네. 생님 왜 머리 안 올리요? 진짜 강신혁 같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 형아 나 할아버지 목소리 사줘. 아, 괜찮죠, 이제?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왜 리셋이 안 되냐? 랄파 이거 리셋 좀 시켜봐라. 뭐 자꾸 부천 소리해. 천에. 아이 시작부터 심기를 거스릴라 그러네. 뭐 시작부터 뭐 자꾸 부천 소리를 했어. 거리 두는 게 아니고 자꾸 몰아가면 짜증나요. 예, 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하지 마실래요? 건방진 것들이. 개인 방송하고 있을 때는 그 누구도 내 심기를 거스러서는 안 돼. 뭘 부천이 묻어. 아, 좀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니까? 좀. 죽을라고. 예. 일단은 짬통즈 이름을 좀 바꿀 거예요. 이름이 전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 여자 멤버들이 좀 이렇게 주축으로 가려면 짬통즈라는 닉네임 이름은 너무 예 좀 그래요. 그래서 이름을 좀 바꿀 거고 공지사항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예 역행분들 좀 섭외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요 다음 주에 평일날 오디션을 볼 거고요. 그 오디션을 하기 전에 멤버가 정해지고 나면 그때 예 이번에 오디션 봤던 친구들 중에 한 명에서 두 명 정도 예 전화해서 같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렇게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서윤이 얘기는 왜 나와요? 그리고 예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오늘 어제 오디션 봤으니까 이제 뭐 제가 다른 그 어제 참가했던 사람들 방송을 조금 보기는 봤는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정중만이 맘충이 존나 많아요. 보니까 정중만 맘충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수준이던데요. 예. 정중만이 맘충이 너무 많아. 그래서 너무 이 좀 뭐라 해야 되지? 유난 떤다? 좀 그런 게 좀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약간 걱정이 됐고 다른 그 오디션 멤버들 방송들을 봤는데 특색이 없어요. 특색이 없고 그래서 사실 좀 아직까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봤어요. 전부 다 봤고 걱정되는 거는 정중만 맘충이 너무 많다는 거. 그거는 일단 저 얘기했고 일단 그만 이제 저도 이제 그 여자 멤버 뽑는 거에 좀 집중할 거니까 여러분들 부천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 알겠죠? 알겠죠? 엑셀은 할 생각이 없어요. 엑셀 뭐 그 저 풍 뜯어내는 게 제가 풍을 잘 못 뜯어요. 방송을 10년 넘게 했는데도 풍을 뜯을 줄을 몰라갖고 만년 그냥 100만 개 딱 한 번 예 채워봤던 그 경험 말고는 한 번도 100만 개를 채워본 적이 없는 그런 어쨌건 예 그런 BJ라 제가 풍을 잘 못 뜯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안녕하세요 형님 혹시 피뷰 가능하십니까? 그래 멘조야 어서와. 멘조가 100개 오케이 피뷰 바로줄게. 내가 지금 일주일짜리 너무 많이 있거든? 4개 줄게. 일주일짜리가 200개가 있어. 그리고 한 달짜리가 30개 있는데 귀찮으니까 한 달짜리 주고 싶지만 4주를 줄게 그냥. 일주일짜리 4개. 손들지 마, 이 거지 새끼들아. 씨발 방송에 아무런 기여도도 없는 새끼들이 뭐 퀵뷰 달라고 손들고 지랄이야. 염천교 거지 새끼들도 아니고 왜 그러세요 다들. 나도 주세요. 예. 채원이는 줘야지. 아우 귀찮다. 그냥 한 달짜리 줄게. 형 나도 오케이 100개 줄게. 아 너도 퀵뷰. 아야 일주일짜리 4개 주는 거 너무 귀찮다. 이러면 30개 금방 쓰는데. 아우 나 배 아프다 갑자기. 어우 똥 마려. 똥 마려. 방송만 키면 똥이 마렵노? 아니야 좀 이따가 쌀래. 샬롬 태군 형제 주위 축복이 가득한. 김인직 목사 어서 온나. 반갑다. 어서 와. 아이고 우리 트릉이도 줘야지. 아유 트릉이는 200개 샀어. 예. 선물 싹. 좋다. 아주 좋아요. 그래. 왜 얘기 안 하나 했다. 너도 줄게. 랄프야, 네가 좀 주면 안 되냐? 귀찮다 이제 슬슬. 부족했습니다.
저도 퀵뷰 받아도 괜찮아. 아이 플래시 어서 와. 랄펜의 플래시 이후로부터는 네가 줘라. 애들 다 적어놓고 알았지? 어. 아니 지금 퀵뷰가 너무 일주일짜리가 200개 쌓였어. 이거 그냥 4개 줘버리면 너네 한 달짜리 봐도 좋을걸? 일주일 쓰고 나서 만약에 내가 일 때문에 바빠갖고 아프리카 잘 못 들었어. 그 퀵뷰가 좀 내가 그 사용한 시간에 그 일주일짜리 4개가 훨씬 나. 내가 봤을 때는. 나도 하면은 그냥 쳐내. 쳐낸다. 진짜로 이제 쳐낸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쳐낼 거야. 팬가이 고맙습니다. 왜 달라고 하는 거야? 성형이 가득한 퀵뷰 한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라맘부터는 랄프 네가 줘. 나도. 아 랄프 전화해서 얘기하겠다. 퀵뷰 부럽다. 얘 자나? 아 랄프야. 예? 저 퀵뷰 좀 네가 알아서 줘잉? 자라맘님부터 제가 드릴게요. 일주일짜리 4개짜리를 줘. 일단 100개 쓴 사람들은. 네네. 4개. 알겠습니다. 알았어. 고맙습니다. 나도 조인. 안 좋아 너는. 이 극한의 가성비충. 33개 3번 쏘면 100개에 가까운 거니까 3분의 1 해가지고 일주일 내지 2주일짜리 주세요 이러는 거잖아. 진짜 극한의 가성비충이네. 네가 사서 써라 그냥. 너는 람라렌 제도 전마도 줘. 100개 이상 쏜 사람들만 일주일짜리 4개로 해가지고 빨빨 줘버려라 랄프야. 저런 극한의 가성비충을 봤나. 33개 싸가지고 퀵뷰 달라고 하는 거 진짜 야 못 말려. 그러니까 별풍선 순위 이거 리셋 안 됐네. 랄프야 그래도 리셋 좀 빨리 시켜봐라. 왜 이러냐 이거. 야 이거 리셋 안 됐어. 됐다 이제 리셋 됐다. 야 지금부터야. 지금부터 쏘시면 됩니다. 목표도 이거 다시 리셋해줘봐. 이거 어저께 거잖아. 연말인데 오케이 오케이. 아, 돈 두꺼비. 돈 두꺼비도 줘. 야, 건강식품 잘 챙겨 먹어서 그런가? 면상이 좋구나, 야. 뭘 면상이 좋아. 면상 좋을 게 뭐가 있냐. 요즘 자꾸 회의감에 젖어든다. 내가 원래 안 이러는데. 어쨌건 내가 해야 될 건 방송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소년 방송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 해왔어. 해왔는데. 요즘은 진짜 뭔가 좀 회의감 많이 드네. 모르겠다. 마음이 붕 뜨네. 연말이라 그런가? 이상하네. 맞아. 연말 연시 오면 이게 현타 오나 봐. 퀵뷰 감사히 쳐먹겠습니다. 그래. 그거 좀 안 보이는데 가서 좀 구석에 가서 좀 쳐먹어라. 퀵뷰를 부어라. 뭐 퀵뷰 주라 마라. 야 100개 쏘면 알아 자동 지급 되니까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쏴. 100개 그냥 조용히 쏴. 전장에도 할 말 없으면 하지 말고. 그렇게 퉁치자 우리. 결혼이 결정돼서 그런 게 아니고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그러게 이제 3일 뒤면은 크리스마스네. 근데 크리스마스 전에 뭔가 설레이는 기분이 안 드는 건 나쁜 인간?
이상해. 원래 크리스마스 전에는 막좀 뭔가 설레이고 그런 것도 있고, 거리 곳곳에서는 이 캐롤도 좀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생각보다 내가 밖에 잘안 나가네. 펜가이. 펜가이. 와, 통큰 펜가이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해. 예전에 크리스마스 오기 전이랑 지금이랑은 좀 뭔가 다른 것 같아. 천하가 뽀삐랑 못 놀아서 그러지 뭐. 그것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1년 동안 이룬 게 공익 합격밖에 없어서 현타 온다고. 1년 동안 계획을 짜놓고 뭔가 그 계획에 맞춰서, 시간이 365일이나 있는 건데. 나도 어떻게 보면 자꾸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인생이긴 해. 근데 이제 뭔가 변화를 가져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씨발 여자 멤버 존나 안 보이네. 여자 멤버 존나 안 보인다, 얘들아. 씨발 짬통 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여캠들이 지원을 안 해. 힘내주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벌써 접을 생각은 아니고 그냥 힘들어서 그렇다. 이거 BJ들은 알지. 이런 그 섭외하는 게 어렵다는 거에 대해서. BJ들은 알 거야. 유선이도 어제 조금 현타 왔나 봐. 쪽지 같은 것도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좀 걱정이 돼갖고 나한테 연락을 했어, 오늘 오전에.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얘기했어, 그냥. 모아서 뭐할 거냐고? 모아서 여러 가지 하는 거 보라 하는 거지, 그냥 보라. 모여서 보라 하는 거지. 야, 너가 풍이 있냐, 뭐가 있냐? 네가 뭐 여캠들한테 뭘 물어봐. 네가 여캠들이랑 뭐 접점이 있어? 없잖아. 천사. 핑구야, 천사계 쏠려고 했던 거 33개로 쏜 거야, 뭐야? 왜 설레게? 이야! 진짜네! 뭐야? 천사계 맞나? 아이, 고맙네, 핑구야. 재밌게 핑구야, 봤다. 고맙대. 랄프야, 핑구한테 한 달짜리 4개 줘버려라. 전마 저거 아주 괜찮은 놈이다. 핑구 고마워. 너 4달짜리 줄게. 핑구야 고맙대. 아프리카에서 팬들한테 선물하라고 퀵뷰 뿌린 게몇개 있어요? BJ들한테 뿌리는 게 있어요. 그거 주는 거지. 뭐야, 코트 시청자 수 많이 줄었네. 캔킨지 17분이야, 이 씨발년아. 컨텐츠 하고 하면은 그래도 좀더 많이 올 거야.
앞머리 그냥 저 귀찮아갖고 그냥 머리만 말리고 그냥 그러고 왔어요. 앞머리 매일같이 올리는 거 귀찮네. 현타 온 건 아니고, 아니 그냥. 왜 방제가 주제 파악이냐고? 아, 역캠들 안 구해져서 의기소침해져서 주제 파악하려고요. 내 이미지가 방송을 막상 해보면은 진짜 이미지 괜찮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재밌고 웃기고 유쾌하고 착하다고. 예, 왜냐면 사적으로는 별 말을 안 하고 방송할 때 열심히 하니까 재밌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실제로 보고 나서 나한테 별로라고 한 사람은 없어요. 아, 진짜 유산이 뿐만 아니라 다. 근데 이제 방송을 안 해봤으니까 역캠들이 약간 저에 대해서 좀 약간 무섭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난 이미지가 무섭지? 어? 방송에서 너무 막말을 많이 해서 그런가? 막말보다는 내가 방송에서 너무 그걸 많이 해서 그런가? 맞아, 선입견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맞아. 김구라 아저씨한테 이제 좀 쪼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 뭘 지코 느낌이야, 병신아. 저 새끼는 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막짓거리네. 뭘 지코랑 코트랑 비슷한. 나가 이 씨발야. 나 옥탑방 안마방 닉네임도 씨발 전두엽 쳐 먹어가지고 병신 같은 소리 하는 새끼 저 새끼들 내보내. 저런 새끼들은. 아, 우리 코빡 땄지. 어서 온나.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에. 잠깐만, 부금은 또 왜 이래. 오디션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벌레 새끼들이 많이 들어왔네. 매니저 없냐? 내가 일일이 하리? 매니저 없어? 분탕 치는 새끼들 쳐내. 도움 안 되는 새끼들. 쳐내. 벌레 같은 새끼들. 돛대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탱글다이 점마 내보내. 그러니까 내가 닉네임 호명하는 새끼를 싹 다 내보내라. 방송 초장부터 분위기 잡치는 새끼도 내보내. 볼 게 없어서 겨드러운 건 알겠는데 왔으면 예의를 지켜. 와가지고 자꾸 헛소리 쳐하지 말고 비아냥거리고 빈정거려. 재수없게. 어? 방송할 만 나겠냐 니네 같으면은? 듣도 보도 못한 새끼들 겨드러워갖고 지들 신나갖고 그냥 건들고 있어. 꺼져. 받아줄 생각 없어. 잠시만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캠이 어두운 것 같지? 만진 게 없는데. 내 모니터 화면이 좀 어두운 것 같다, 내가 봤을 때. 내가 폰으로 보면 되겠다. 아, 진짜 어두워?
헤이 구글, 조명 밝기 100%로 올려줘. 이게 맞나? 너무 밝은데? 헤이 구글, 조명 밝기 5%로 줄여줘. 아니야, 이거 룩스패드를 끄고. 아, 귀찮아. 헤이 구글, 조명 밝기 100%로, 아니 50%로 바꿔줘. 헤이 구글, 조명 색깔 하얀색으로 바꿔줘. 색상 옵션이 있는 조명의 색을 변경하려면 원하는 색상을 말씀해주세요. 따뜻한 흰색 조명으로 설정해줘. 또는 침실 조명 보라색으로 변경해줘. 와 같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STF아이즈님 1개월 정기 구독 감사합니다. 헤이 구글, 조명 색깔 하얀색으로 바꿔줘. 그래. 이게 맞나? 이게 맞나? 너무 어두우신 것 같은데? 일단 있어봐. 내가 바꿔볼게. 헤이 구글, 조명 밝기 100%로 올려줘. 됐다. 뭔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옷을 밝은 색을 입어야 된다고? 이러면 되잖아. 이러면 됐잖아. 그지? 이러면 됐잖아. 깔끔하잖아 이제. 하이드님 4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그지? 이러면 됐잖아. 아니 나는 근데 방송할 때 원래 아무거나 주워 쳐 입어요. 예. 실내 방송하는데 제가 뭐 남자라 뭐 꾸밀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뭐 비비를 바릅니까? 뭐랍니까? 그거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예요 하는데 정말 귀찮네요. 방송 시작하기 전에 뭐 코트 예쁘젤리님 하는 게 3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귀찮아요. 그냥 머리만 감고 방송하면 되는 거지. 꾸밀 줄 모르는 게, 꾸밀 줄은 알아. 어떻게 해야 꾸밀 줄은 아는데 꾸미는 게, 매일같이 꾸미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생각을 해봐. 약간 내가 마인드가 구시대 마인드에 있어서 그냥 방송만 잘하면 된다 라는 마인드로 방송을 하다 보니 이렇게 풍력도 개털이 되고, 예, 방송에 별 병신 같은 것들 들어오고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예, 정말 벌레 새끼들 많이 들어와요. 그래, 편하게 방송하는 게 제일 좋지. 비타민도 먹고 영양제 좀 챙겨 먹어야겠네요. 너무 많다. 너무 많아. 오메가니 뭐니, 오메가 뭐 아르기닌 뭐 종합 비타민, 비타민 D, 세 알씩 나눠서 먹어야겠다. 논아서.
내일 저 7시쯤인가 그 뭐더라 라이브 커머스 하나 또 하거든요. 근데 잘 팔 자신이 있어요. 먹을 거야. 근데 내가 좋아하는 먹을 것들이야. 그리고 이미 나는 이 라이브 커머즈 광고 하기 전에 이 제품을 다 먹어봤어. 내일 7시쯤인가 하는데 서울로 가서 할 거야. 스튜디오 가갖고. 예. 보세요. 얼마나 존나 잘 먹는지. 예. 뭐 좀 세일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보시고 먹는 거 보시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고 주문하세요. 정기 구독 감사합니다. 그 메리트가 있어 보이면 주문하시면 됩니다. 평점통이나 주워 드십시오. 맛있어요. 미리 살 수는 없고 내일 생방송 중에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세일이 좀 들어가면은 존나 메리트 있을 것 같아요. 프레시지 어떻게 잡았대 밀키트? 프레시지. 코트야 너 같은 비만은 지방간에서 비롯된 간염 수치가 높아서 닥쳐 말 존나게 많네. 에? 저 뭔 방구석 함익병 새끼가 뭘 어째라 저째라 하고 있네. 왜 방구석에서 생로병사의 비밀 찍지? 병신이. 니나 잘 챙겨 처먹어. 1년 만에 조공하려 하니 아 우리 핑구가 1500개 나이뚜 나이뚜 너무 고마워. 우리 핑구 따랑해 핫듀. 코트 F7단님이 개월 정기 구독 감사합니다. 개소리야. 뭔 지방간 수치가 높아가지고 뭐 우루사랑 뭐만 챙겨 먹어라 이 지랄하는데. 개소리야 개소리. 아이고 형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번에 전복죽 너무 잘 먹었습니다 형님. 형님 그 죽 먹고 좀 감기 빨리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농무 형님 감사해요. 키로드바 너도 이제 나가라. 재미없어 이제. 너도 이제 재미없다. 한번 웃어줬더니 건빵으로 저 컨셉 유지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든다. 마지막으로 할 말 하고 그러고 블랙 당하자. 횡갈 만한 새끼들은 정이 안 가가지고 내가 채팅창에서 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네. 횡갈 많을 거지? 빨리 대가리 굴려서 빨리 마지막 채팅을 쳐봐. 사랑했습니다. 그래 블랙 하자. 잘 가. 사랑했습니다래. 모르겠어. 코로나 검사를 왜 받아요? 저 코로나 아닌데 독감 다 나았어요. 주아야 또 어그로 끌지? 방송하고 있으니까 귀여운 척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어? 존재감 있다는 거 좀 이제 알고 나서 여기 와가지고 괜히 화면에 얼굴 비추는 거지? 어? 주아야 가. 어? 주아야 가라. 가. 내가 여기 서 있어가지고.
아 그래 너 거기 서 있어서 그런 거야? 어, 내일 라이브 커머즈. 어. 우리 그 우리 약간 코트 주영스트 해가지고 40% 할인이 들어갑니다. 40%나? 네. 근데 오. 이제 3종 세트, 4종 세트가 있어요. 우리가 주원, 그거 먹어보고. 코트 형 주원. 그래서 40%, 41%, 34% 이렇게 할인이 들어갑니다. 내일 방송 중에 구매하시면 이제 애드벌룬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고. 네, 그렇습니다. 야무지네. 오, 40% 진짜 싸다. 그때 우리 먹었던 거. 그거 이제 스테이크랑 그렇게 들어있는 세트 있잖아요. 알았어. 들어가, 알았어. 너무 스포하니까. 코트 성님 윤지호 자리합니다잉. 네, 스포가 아니라 공지에 올라가 있어 이미. 왜 이렇게 삐겁냐? 알았어. 대학 시절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서 몇 분 걸렸나요? 아니 내가 오늘 방송하는 태도가 좀 약간 띠껍죠? 예, 저도 알아요. 근데 제가 왜 띠꺼운지 아세요?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래요. 미안해요. 여러분들한테 풀어서. 평소 같으면 받아주겠는데, 아, 오늘은 좀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방송 이제 켰어요. 대기하면 걸어놓고 노래 틀고 있는데 노래 네 곡에서 뭐 네 곡 정도 틀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영상 하나 틀고 그러고 이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노래 틀고 있는데 아 노래 참 좆같네 좀 좋은 거 좀 틀어봐라 뭐 어쩌고 어쩌고 요즘 힙합이 어쩌네 어쩌네 하면서 아 막 부정을 뿜어내는 거예요 채팅창에서. 만사 그냥 막 불쾌감만 있는 새끼들. 예 그런 애들이 이제 있으면 좀 짜증나거든요. 그럼 채팅 보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죠. 나도 앞 컴퓨터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너 저럴 거면 왜 방송을 보는 거야? 오프닝부터 자꾸 그런 소리만 해. 그래서 뭐 아는 닉네임도 아니고 자주 보는 놈도 아닌 것 같은데 뜨내기 새끼들이 와가지고 막 그렇게 방송에다 야지 놓고 그러는데 내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죠? 아 씨발 좀 나가 이 개새끼 하면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짜증이 시작된 것 같아요. 올해 짜증 좀 약간 오래 가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그냥 좀 그렇네요. 좀 풀리는 것도 없고 시바 풍선도 완전히 저기 돼버리고. 코트야 아까 비타민 게인데 약사 면허 카페인 증했다 참고해라. 아 진짜 약사야? 아 진짜로? 아 미안해. 아 나 약사인지 모르고 말 함부로 했네. 아 콧박이 중에 약사가 있어? 헐 난 콧박이들은 죄다 그냥 중졸, 고졸, 자퇴충 아니면은 이제 예, 내일이 없는 새끼들이 모여가지고 새벽에 도깨비 새끼들 마냥 잠 안 와가지고 똥꾸녕 극적거리면서 방송 보는 날백수 새끼들이 질비한 줄 알았는데 약사가 있었어? 아하 이거 내가 좀 실수한 부분이구만. 우리 로봉남 좀 짬통즈 넣어주세요. 로봉남이? 나랑 나이 차이 한 살밖에 안 나더라.
그래. 아니 근데 어디 있어? 너 약사 인증한 게 어디 있어? 너가 어디 약사야? 어. 약사래매. 뭐 어디 있어? 너가 약사라는 그게 올렸다면서. 개구라다 고졸백수다 미안. 개구라야? 어. 그럴 줄 알았다. 시발라마. 아무 소리나 하지 말라니까. 어. 아 이상했어. 뭔가 병신이 비타민 이런 거 뭐 약 챙겨 먹고 이런 영양제 챙겨 먹는데 우루사 얘기 꺼내는 새끼는 난 처음 보네. 우루사가 뭐 나쁜 약은 아닌데 뭐 이렇게 좋은 영양제도 아니야. 영양제에 대해서 공부도 안 한 영알못 새끼가. 아 나 정말 짜증나네. 사자 직업이야? 배민 커넥트 기사? 어. 아 영양제 갤러리도 있어? 진짜? 대박이네. 대학병원에서 지어주는 거 사라고. 키키쿠르사 말고 솔리서치 셋먹어라 영양제계 분위기다. 어 진짜? 영양제계. 야 영양제 얘기 그만해. 영양제 얘기 그만해라. 어 원래 우루사 약국에서 추천하네요. 키키카국에서 길게 일해봐서 아뇨 키키키에.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얕은 지식 속에 있는 것들을 취해도 되는데 거기서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은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지. 어. 그렇지. 깊이 들어가면은 이제 전에 이런 그 우리가 이제 많이 늘 널리 쓰이는 그런 것들이 좀 깊이 들어가면은 아, 이거 병신이구나 하면서 막 괜히 그렇게 전문가인 척을 존나 해. 어. 그래서 아주 그 분야에 지식 깊이 들어가면은 알고 보면은 다 괜찮은 것들이야. 근데 그 중에서도 약간의 취향이 타거나 조금 좋거나 아주 미비한 그런 결과값이 조금 있는 건데 괜히 그런 거 갖다가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자 이제 그만해. 그만해. 방송에 하나도 도움 안 되는 영양제 얘기 좀 그만해. 뭐 하나 주제 잡았다 싶으면 얕은 지식 그만 뽑네. 풍선도 안 써면서 그런 얘기 할 거면 가만히 좀 있어. 도움 안 돼. 도움 안 되는 짓거리 좀 그만해. 부탁 좀 할게. 안 그래도 나 요즘 진짜 방송하는데 힘 빠져 죽겠는데 도움 안 되는 소리 하는 거는 진짜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 딴 이야기 하다가 개인 컨텐츠를 하자. 아 짬통즈. 일단 유선이랑은 좀 그래도 친해진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하기에는 참 괜찮은 것 같은데 멤버가 너무 구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거 말이지.
그 매니저들한테 내가 얘기 하나만 더 할게. 이런 애들 놔두지 마. 알겠지? 이런 애 있잖아. 코트 형 저 진짜 궁금한데 어릴 때 게임 많이 하는 새끼들이 틱장애가 있는 확률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저런 병신 개인 넋두리 하는 씨발년들을 놔두지 말라고. 받아주니까 그래. 외로운데 병신 새끼 친구 없어가지고 인방 겨드러와가지고 그냥 BJ들이 다 친절한 척 하니까 병신이 그냥 똥을 좀 못 가리고 나한테 질문 처하잖아. 지 대가리 속에 있는 말 같지 않은 개 병신 같은 망상을 가지고. 어? 꺼져. 말 걸지 마. 저 새끼 내보내. 버러지 같은 새끼들 내보내 이제. 닉네임이 뷰지털이야? 진짜 미치겠다. 아, 나 진짜 방송할 맛 개 떨어지네. 씨발남들 때문에. 좀 짜증나게 하지 마라. 야, 부탁 좀 한다. 예민한 거 아니야. 야, 나한테 예민하다고 하지 마. 이거 예민한 게 아니라 진짜 방송의 분위기를 잡아가려면 저렇게 눈치 없는 병신 찐따 새끼들 내보내야 돼. 저런 새끼들이 자꾸 방 안에서 있다 보니까 이게 굳어진다니까. 저런 애들 내보내야 돼, 진짜. 저런 애들이 적폐야. 그러니까 여기 있지 말고 약간 뭐 종합게임 같은 거, 스팀게임 같은 거 하는 일다리나 빵다리 BJ 가갖고 그 사람한테 물어봐. 그러면은 존나 친절하게 대답해줄걸? 저랑 성향이 같으시네요. 말 나온 김에 저랑 같이 스팀게임 폴가이즈나 한판 하시죠? 이러고 그냥 둘이서 놀아. 제발 부탁 좀 할게. 여기 기어들어오지 말고, 알았지? 도움 안 되니까 꺼져, 제발. 코트 FE 팀장님 1개월 정기 구독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아니, 오지 마, 진짜로. 아니, 코트님 이름부터 바꾸세요, 제발. 어떤 역캠이 짬통즈라는 이름 보고 신청하고 싶겠어요. 차후 변경한다지만 변경하고 모집을 하세요. 모집 머릿말에 주저리주저리 써놓으셨는데요. 요약하면 아프리카 사회부적응자 모음인데요. 맞을지대도 꽃으로 쳐맞고 싶은 게 여자 마음이에요. 부적응자 지원하고 싶겠어요? 역캠 모집하려면 쿠쿠로 취지부터 다시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진짜 맞는 말이야. 야, 얜 진짜 똑똑한 놈이네. 이런 놈을 책 사러 둬야 되는데. 아니, 역겨운 거 아니야. 솔직히 맞아. 틀린 말은 아니야, 솔직히. 이름을 바꾸자. 근데 나 진짜 똥 싸고 올게. 나 진짜 좀 똥 좀 싸고 올게. 미안해. 여러분들이 여기 글에다가 댓글을 좀 달아줘. 이 글에다가. 폐변기원. 알겠죠? 댓글을 좀 달아줘. 주아 나오라고? 주아야. 주아 앉혀볼까? 좋아야, 좋아야, 좋아, 흥모. 좋아야, 일로 와봐. 너가 오늘은 주인공이야.
앉아 있어. 초시벨룸 나무에 여기다 두고 가노. 얌전해.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응? 아니, 똥 안 나와가지고 그냥 오줌만 싸봤어. 응? 내려가고 싶어? 자다 왔어, 그지? 피곤하지? 응? 리아는 지금 주영이 방에 있어. 잠만. 크루 이름 뭘로 할까요, 그러면은? 댓글 다셨어요? 녹진스. 어? 녹진스? 감다디. 감다디 좋다, 감다디. 감다 뒤진 아이들. 감다디 좋다, 감다디. 감다디. 감다디 좋다. 어감이 괜찮은데? 아, 진짜 똥마렵다, 이번에. 진짜 리얼로. 아, 미안해. 진짜 리얼, 진짜 레알 똥마렵다. 이거 왔다, 신호.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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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주영이 방 갔나 보다. 어? 이번엔 리아가 한번 와볼까? 아이고. 이번엔
좀 큼지막한 우리 리아가 앉아있자. 앉아있어. 잠깐 기다려. 기다려. 나 진짜 똥 싸야겠다 이번에. 리얼로 똥 마렵다. 기다려. 음악 좀 저 틀어볼 것 같아. 왜 여기 보고 있어? 기다려. 엎드려. 아주 엄청 예뻐한다 삼촌들이. 그치 삼촌들 안녕하세요 해봐. 이렇게 살짝 봐봐. 삼촌들 안녕하세요. 리아도 포메예요. 포메. 근데 리아가 좀 커가지고 주화 간식 리아 간식 주화 산책 리아 산책. 존잘이죠.
아니 집에 저기 방이 외풍이 좀 심해가지고 주아가 오늘 좀 추위를 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옷 입혀놨어요. 둘 다 슬개골 아기 때 수술했어요. 리아가 더 잘생겼죠. 아니 약간 주아 여기 냄새 맡는 거 너무 귀엽던데. 근데 둘이 밥 원래 먹자 간식 먹자 산책 가자. 응? 저 산다. 근데 주아가 오빠를 좀 따라해요 맨날. 오늘 파주에 얘네 유튜브 촬영 같이 가려고 갔었는데 너무 힘들었나 봐. 둘이 엄청 친해요. 둘이 나 없을 때는 같이 겹쳐서 자고 있어. 유튜버들 맞아. 리아 좋아해요. 남매예요 남매. 같은 배에서 나오진 않았어요. 네, 애기 때부터 같이 살아가지고 같은 배는 아니고. 네. 뭐해? 아 깜짝이야. 친남매. 아 그래도 마음은 네, 둘 다 중성화했고. 리아 아프면은 주아가 그 아픈 부위 엄청 핥더라고요. 둘이 안 아파 그런 걸. 둘 다 여섯 살이에요. 이봉남매. 아니 아 둘 다 이제 수술했죠. 아 그리고 이번에 내일 그거 아까 스포 해가지고 좀 분위기 싸해졌으면 죄송해요. 그 운영자님이 담당자님이 방송에서 홍보 좀 많이 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거 오빠한테 미리 말을 못 해가지고 제가 아까 좀 끼어들었는데 좀 죄송해요. 아 왜냐면 공지에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말해도 된다고 생각했어. 리아 저 너무 귀엽다. 오빠가 왜 수술해? 나 안 줄게 얘들아. 어머머 살인자. 진짜 귀엽다. 아유, 야, 너 너무 무겁다. 일로 와. 오빠 닮았네. 졸려요? 졸려요? 얘는 여기가 너무 귀여워. 여기 입 여기가 너무 귀여워. 여기가 완전 늘어졌네. 오늘 피곤했어? 응? 완전 늘어졌어? 응? 졸려 죽겠지 그냥. 응? 졸려요? 응?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응? 주아야 간식? 얘 진짜 졸린가 보다. 그치? 자자 빨리 가서. 가서 자. 감다디 좋네요. 감다디 카페 올라온 거 보니까 감다디 괜찮네. 짬통즈보단 감다디가 낫지. 어감이 녹진스? 녹진스 아니면 감다디. 녹진스 좀 어감이 고급져요? 근데 뭔가 녹진스로 하면은 막 걸그룹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 걸그룹 이름 갖다 쓴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스. 아까 내가 낮에 크루명 바꾸자고 할 때는 감 없다면서 시비 걸던 애도 많았는데 코영이 한마디 하니까 올쏘할쏘 하는 거 봐. 씨발. 원래 그런 거라. 야 근데 아프리카 뭐 이렇게 로고가 존나 커졌냐? NH 콕 뱅스? 뱅크? 대상 이거 때라서 저 커졌나 보다. 맞지? 저는 감다디가 좋은 것 같습니다. 감다디로 해서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름이 뭐 솔직히 짬통즈는 좀 느낌이 그렇긴 해. 근데 이제 감다디는 그나마 조금 귀여운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예전에 뭐 나락즈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 그런 것처럼. 감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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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감다디 근데 어감이 이상해. 뭘 어감 이상해? 이름대로 되는 거라 잘 지어야 된다고. 녹진스.
녹진스. 녹진스가 더 나은 것 같아?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너무 드립이 내수용 드립이다. 녹진하다. 이거 뭐 누가 쓰냐. 감다리 감다리 하다가 진짜 감다리 진 새끼들만 도택으로. 됐어. 자, 정했어. 딱 정할게. 그냥 여기서 더 나을, 더 나은 건 나오지 않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좀 이제 여자 그 역행분들 좀 모시려면 감다디가 맞는 것 같습니다. 감다디로 갈게. 감다디. 예. 감다디. 감 다 뒤졌네. 예. 별로야? 에이, 알았어. 녹진스. 그래, 녹진스로 가자. 녹진스. 녹진하다 할 때 그 녹진스. 녹진스로 가볼게요. 알겠습니다. 예. 녹진스 갈게. 녹진스. 녹진하니. 예. 녹진스로 갈게. 녹진스. 아, 그만해. 그러면 뭐 더 나은 대안을 가지고 오든가. 짬뽕 같은 부천 애들만 와서 뽑아주기를 기대하고 빌고 있어. 어제 완전 서로 동상이 몽 기회. 아, 약간 내가 방시혁 아저씨 같은 느낌으로 가고 하라고? 방시혁 느낌으로? 근데 방시혁 아저씨가 걸그룹 낸 적 있나? 없지 않아? BTS밖에 없잖아. 이 새끼 1도 모르네. 왜? 시진핑즈. 시진핑즈. 뉴진스 르세라핌 모름 하이브잖아. 아, 진짜? 뉴진스랑 르세라핌이 글마들이 하이브야? 그 두 그룹이 굉장히 좀 각광받고 있던데? 차세대 걸그룹으로? 그래? 카메라 흔들려요? 나만 흔들리는데? 네. 르세라핌은 전망하고 뉴진스만 떴어? 걸그룹 내가 그걸 잘 몰라갖고. 안경 싸겠다 코트야. 내가 안경 어떻게 닦았길래?
여러분들 녹진스로 갑시다. 녹진스가 난 것 같네요. 예, 녹진스. 녹진스로 갑니다. 예. 하고 다음 주에 저 오디션을 보고 다음 주 오디션 때 이번에 짬통지에서 한 명 뽑아서 예,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서윤이는 뭐 왜 뽑으라고 그 카페에서 서윤이 픽이 많더라. 서윤이는 근데 저 뭐 커플 방송하고 그러지 않아? 뭐 얼마 전에 여행 갔다 하고 막 그랬다던데. 아, 능력이 되는 것 같아서 너랑 놀아줄 몇 안 되는 역캠이니까 그것도 맞지. 서윤이가 의리 있지. 아, 코트는 왜 갈수록 맛이 가냐? 어떤 부분에서 제가 맛이 갔다는 거죠? 내가 어떤 부분에서 맛이 갔어? 똑같은데? 안색이 안 좋다. 아, 그거 좀 동의합니다. 왜냐면 솔직히 말하자면 기력이 쇠해진 것 같아요. 예, 기력이 진짜 좀 쇠해진 것 같아요. 솔직히 방송하기 전에 하품을 20번 넘게 했어요. 방송 시간 전에 잠을 잘 만큼 잤는데도 저녁 8시에 일어났거든요. 근데도 왜 이렇게 피곤하고 졸린지 모르겠네. 나이 처먹어서 이제 약간 방송 시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침 방송으로. 예, 해볼까요 그냥? 내일부터 아침 방송으로 갈까 그냥? 누구한테 따이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방송은 그 안에 몇 명이 보더라도 그게 내용이 재밌고 그러면은 계속 유입이 어쨌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아프리카 파이 내에 있는, 예. 아프리카의 유입은 없을지라도 아프리카 내에 돌고 있는 유동이 있기 때문에 재밌게 방송 계속 하다 보면은 시청자 수는 늘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럴 수도 있지. 이제 아, 우리만 재밌는 거지. 외부에서 봤을 때 재밌는 방송이 절대 아닌데 지들끼리만 재밌는 방송. 그러면은 그거는 유입이 없죠, 당연히. 근데 아까 보니까 만만형도 뭐 만들어서 한 것 같더라고. 만만형도 뭐 크루 만든 것 같던데. 만엔터. 코트 부천 편의점에 있으면 개웃길 듯. 거기 주소 좀 줘봐. 나중에 거기에 부천에 한번 밥이나 먹으러 한번 가야겠다. 거긴 아무 데나 가면 다들 방송하고 있는 거야? 형 간절함이 없어. 형의 간절함이 안 보여 이제는. 그 패기 넘치던 코트 형. 하지만 지금도 좋아. 다만 매운맛 시절 자극적이던 시절의 코트가 그리울 뿐. 지금은 내가 매운맛이 없어? 너가 말하는 매운맛이란 자꾸 운영자한테 경고 먹고 배비 떨어지던 시절에 그 코트를 얘기하는 부분이야? 시대를 역행하길 바라는 거니? 난 너같이 전두엽 녹은 새끼들이 제일 싫어.
전두엽 녹여가지고 자극적인 거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남니? 잠깐의 아주 짤막한 시간에 재미는 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BJ는 이미지 안 좋아지고 경고 먹고 또 시청자들도 그런 거렁뱅이 새끼들만 들어와가지고 빨아주지 정작 풍선은 안 주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그런 방송을 왜 계속 해나가야 할까?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공기 좀 쐬고 해라. 그래 그래, 저런 애들이 이제 자위 중독, 게임 중독, 그리고 막 학원물 웹툰 존나 보면서 삼위일체. 생활 반경이 딱 그냥 그거야. 웹툰, 인방, 게임, 웹툰, 인방, 게임, 웹툰, 인방, 게임, 그러면서의 자위. 중간에 웹툰, 웹툰, 자위, 게임, 인, 자위, 인방, 자위, 게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지. 삼위일체. M생의 삼위일체로 돌아가는 거지. 어마 나자냐? 근데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아, 이 생활이 창피한 줄 아는 걸 이제 언젠간 깨닫고 그러면 뭐 사회로 나가건 알바를 하건 뭔가 그렇게 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막 토크온의 그 보뚱이 이런 애들 있잖아. 약발방 할 때 막 계속 그냥 상시 거주해 있는 애들, NPC 같은 새끼들, 그런 새끼들. 여러분들도 뭐 게임하는 그런 게임 같이 하려고 들어가 있는 디스코드 채널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 상시 접속해 있는 새끼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봐야지. 상시 접속이 있어 항상. 그런 애들이 좀 많지. 즐길 게 얼마 없다 보니까. 밥은 내가 아까 8시에 그때 주영이가 밥 차려줘가지고 밥 먹었는데 배고플라면 한 새벽 4시쯤 돼야 될걸? 오늘은 먹방을 아주 늦게 할 거야. 그런 애들이 남 눈치 많이 보느라 사회 나오면 은근히 말 잘 듣는다고. 사회에서 이제 말을 잘 듣고 잘 듣는 척하고 집에 와서 이제 DC 인사이드에다 글 쓰는 거지 유동으로. 아, 족같다 하면서 거기다 이제 사회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쌍욕 다 하고 오만욕 다 하고. 와, 근데 오늘 오프닝 존나기네요. 불만은 아님 하는데 풍선을 보세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는 채워져야 저도 계속 해나갈 텐데 진짜 장기 유방이 답도 아니고 장기 유방하면 나만 손해인데 이렇게 연말 연시에 이런 분위기로 계속 가야 할까? 나도 응원이라는 걸 좀 받아야 될 거 아이가. 이게 뭐군? 이게 뭐노? 에? 6시까지 어쨌건 방송을 할 텐데. 일마들 또 녹음기 돌리네. 네가 열심히 했어야지 풍선이 터지지. 아, 우리 하이즈님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네, 맞아요. 열심히 했어야 풍을 쏘지. 지랄하네. 열심히 한다고 풍 쏴주는 구도였으면 왜 지금 엑셀이 나오고 왜 그런 BJ들이 지금 풍 안 되면은 시청자 수 찍는 거에도 별로 만끽을 못 느끼고 그럴까? 좀 말 같다는 소리를 해. 이젠 다 풍 보고 움직이잖아. 시청자 수 찍고 뭐 자기 좋은 이미지 얻어가고 이런 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지 느끼는 거지 BJ들도. 그러니까 다들 이제 그냥 정말 세속적으로 돈만 밝히게 되는 거지. 어쩔 수 없는 건데 무슨 나한테 열심히 해야 그만큼 풍이 터진다. 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인방판에 한계가 왔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맞아. 요즘 이제 주변 분위기나 나 원래 그런 외부적인 자극 같은 걸 아예 안 받거든. 맞아. 요즘 이제 주변 뭐야 분위기... 아이씨 발 어. 그런데 나도 이제 원래 그런 뭐 다른 BJ들 뭐 이런 거 영향을 아예 안 받고 그런데 워낙 분위기가 조금 다들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는 추세라서 계속 솔방만 하고 있다가는 아 물론 계속 해오긴 했지만 좀 다르게 시도라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솔방한다고 뭐 풍선이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시청자 수가 잘 찍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지. 그래서 이번에 사실 뭐 짬톤주도 하게 되고 뭐 그랬던 건데 근데 빈말은 아니야 진짜로. 뭔가 해봐도 여기서 더 뭐 좀 뭐 크게 뭘 이루기가 힘들겠다 싶으면 뭐 다른 쪽으로라도 좀 생각을 해봐야지. 유튜브도 좀 진짜 제대로 찍으러 다니고 뭔가 요즘 너무 다르잖아. 그치? 이 생방송하는 이 스트리밍 문화랑 또 유튜브 내에서 이렇게 크리에이터들이 활동하는 그런 문화랑은 좀 다르잖아. 그래서 항상 편해지면 초심을 잃는다 그러는데 아 야 그 같은 얘기 몇 번 해야 되냐. 이제 방송 자주 보는 시청자들도 이 말 지겹겠다. 결혼 준비하고 뭐하고 하느라 좀 내 개인 그리고 내가 뭐 그렇게 오래 쉰 것도 아니었어. 내가 뭐 주 뭐 보름 쉰 것도 아니었고 일주일 정도 쉬었는데 그걸 갖다가 계속 뭔가 자꾸 그것만 지적을 하니까 존나게 쉬러 다녔잖아 그러는데 근데 인방 아니면 아무것도 할 짓거리가 없는 니들이 문제 아닐까?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인방 쳐보는 거 외에는 아무런 인생에 그냥 낙이 없잖아. 그러니까 씨발 방송 안 켜져 있으면 그 시간이 되게 긴 것 같고 그런 거 아니겠어? 맞잖아. 그러니까 나더러 계속 더 열심히 계속 꾸준히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나도 BJ이기 전에 사람인데 뭔 4대 1000명이라 그래? 지인 4대 1000명? 뭐 그러잖아. 인생에 있어서 한 번쯤 꼭 이렇게 거쳐가야 되는 그런 뭐 관문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결혼인데 그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바쁜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거랑 같이 병행해서 하라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이러면은 우리 결국은 또 와해되는 거야. 분열하는 거고. 그러니까 왜 자꾸 뭐 네가 열심히 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 이 말이지. 그러면 안 돼. 마음들을 그렇게 곱게 써야지. 배려를 해줘야지. 나도 방송을 해나가지. 그렇지 그래. 진인 4대 1000명 맞아 진인 4대 1000명 맞아.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하는 말이기도 하다. 내 탓 아니면 그게 누구 탓이냐고. 아니 탓할 걸 찾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이지.
그냥 인터넷 스트리밍 자체가 사장되고 있는 문화인 요즘 10대는 쇼츠나 릴스 같은 쇼폼 형식을 선호한.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아리송하네. 결혼 준비 쉰다 그래놓고 바이크 타고 놀러 다니는 모습이 실망스럽다고. 라이브 보는 사람도 다틀다틀해서 공격적인 방송하면 안 보게 되더라. 그냥 방송 접는 게 어떨지. 참 족같은 새끼들이네. 참 개새끼들이 많네 우리 채팅창에. 그래 뭐 씨발 여기다가 하소연하고 해봤자 뭐 알겠냐 개새끼들. 됐다. 누구를 미워할 필요도 없고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고 다 내 잘못이오 하고 살아야지. 그것만큼 맘 편한 게 없지. 그래 내 잘못이야. 그러고 넘어가자. 그냥 날 탓해. 그냥 날 개새끼로 몰아가. 그게 제일 편하지. 괜찮아. 근데 코트야 진심으로 랄프가 너보다 먼저 결혼할 것 같긴 해 진짜로. 랄프는 결혼 안 한다던데. 어제 그림만 봐도 유튜브 일회성이 왔고 살벌함. 근데 이게 내가 막말로 뭐 풍력이 되냐 그렇다고 해서 뭐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주겠냐. 그러니까 사실 뭐 여자 BJ들 입장에서도 이런데 이제 쉽게 오는 게 쉽진 않겠지. 맞아. 그래서 뜻을 맞춰서 갈 사람이 많이 없다라는 게 좀 아쉽다. 아 어제 그 민돌인가 하는 걔는 진짜 보기 힘들었다고. 나도 보기 힘들었어. 지는 지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고 뭐 동물 의상 같은 거 입고 왔는데 씨발 표정이 너무 안 좋더라. 어제 안 씻고 냄새 난 사람 누구냐고. 아이 그런 건 얘기하지 말자.